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5일 네, 정리한 말씀입니다. 네,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날 밤 엄마와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내 스스로 정확한 확신은 없고 정리된 것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계속 들었으니 다른 아는 것도 없지만 이거 계속 맞다고 주장해야 될 것 같고 전혀 의미 없는 부활하심만 떠들어댔다. 그러다 말문이 막히면 괜히 엄마한테 성질내면서 내가 맞고 엄마는 틀리다라는 식의 대화만 오갔다. 그래서 춘천을 향해 가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3일의 시간 동안은 뭔가를 얻어내 엄마의 뜻을 굽히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내 계획은 와장창 깨졌다.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첫날부터 내 신념이 박살이 났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신령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셨다. 수없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듣고 수없이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오실 그날에 나의 몸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고백했지만 난 아무것도 몰랐다.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도이며 고백이었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곧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난 어떻게 생각했을까? 수많은 이단들이 스스로 예수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곧 영의 부활이다. 즉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들의 몸에 거한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성경에선 정확히 육으로 부활하셨다고 하고 직접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만져보게 하셨고 우리도 육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말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내 경험과 느낌, 감정이란 두꺼운 막이 이 간단한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인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부활은 철저히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몇 시간 성령 충만하여야 한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인정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제자들도 그의 죽으심 앞에 무너졌지만 부활하심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죽음 앞에서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철저히 성령님 앞에 엎드려 굴복되어져야 한다. 철저히 우리가 굴복되었을 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성령대로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자 육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내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 곧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함원교회 수련회 설교 중 한 성도의 간증처럼 눌림이라는 말에 참 공감이 많이 됐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눈치를 봐서 눌리고 이건 안 되니까 눌리고 저건 안 되니까 눌리고 또 그렇게 눌려 있으니까 또 눌리고 하지만 주 되심은 눌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지 편하게 옆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로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인이라는 말, 곧 마귀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게 문자 그대로 우린 종처럼 힘들게 살아야 한다고 그 틀에 갇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산다. 예수를 믿음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함은 곧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눈치를 보며 눌려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 내가 고난받는 것도 고난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고난받고 계신 것이고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이다. 지금 시대에 요나의 표적보다 더한 표적은 없다. 부활의 표적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고하신 표적이다. 이 부활하신 표적을 주시기 위해 직접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부활을 통해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이 부활이 선포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부활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앞에 굴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처럼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다윗보다도 더 큰 사람이다. 이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철저히 그 복음 앞에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 부활 앞에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도 육으로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소서. 마라나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눈에 띄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눈에 띄지 않으면요, 이 신앙생활이 다 인본주의예요.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잘 먹고, 예수를 통해서 땅에서 잘 되고, 예수를 통해서 땅에서 내가 뭔가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 신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결국 다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뭐에 눈을 떠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에 눈을 떠야 되느냐?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며.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해요. 그것이 누가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아멘. 제가 조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트루먼쇼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세상이요, 다 누구의 안에 있느냐? 권중권세 잡는 자가 이 땅을 잡고 있거든요.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까지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목숨을 다해 순교했느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왜요? 이 땅의 것을 본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딱 본 게 된 거예요. 그 이 땅의 것이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누구에게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왜? 이 세상의 정욕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의 말씀 진리입니다. 자,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진리가 진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믿게 하는 뭐냐? 예수님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인간은 보이지 않고는 믿지 못하거든. 아멘.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해석할 필요 없고 그 진리를 딱 보면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진리를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것은, 싸우는 것은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다. 뭐라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합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뭐예요? 누구와 싸움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진리가 딱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 근데 우리가 이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옛날 진부한 말씀이고 새로운 말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이 우리를 믿게 해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그 영혼영자 그랬잖아요. 이단들은 뭐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냐? 영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해요. 아멘. 그 육체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 그러면 영적 의미, 뭐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뭐 영적 부활, 뭐 종말론적 부활, 왜 이렇게 부딪히느냐? 많은 신학자들과 이 여기서 말한 이
부활은 우리가 말한 부활은 이 다시 오실 정말로 저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은 두 번째예요. 정말로 우리가 다시 부활이 되는데 여기서 말한 부활은 뭐냐면 성경들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정확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육체의 부활을 했는데 자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요? 평강이 있을지라다. 37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 영 뭐라 유령 고스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뭐다?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왜? 자신의 인식체계에는 죽었던 자가 다시 이 소생과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생은 그냥 죽었던 자의 모습이 죽었던 나사라가 살아난 거 사르밧 가부가 살아난 거 이거 살아난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 부활은 완전히 다른 이 부활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살아났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부활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믿게 하려고. 부활체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38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하느냐.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사유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면 뭐가 있느냐? 사유가 뼈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살과 뼈가 영만 유령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과 뼈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체가 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4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왜? 인간의 가치체계에서 이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썩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이 예수님이 장사 지냈을 때 그 40대 감암매를 맞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인간의 몸일까요? 이게 사람의 몰골일까요? 완전히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처럼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자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왜 먹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체가 뭔가를 딱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체 자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체가 되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것이 내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거야. 그래서 이 부활하심이 영의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뭐냐 장사된 지 성경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36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딱 그래요. 36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 썩은 자가 어떻게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30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현체를 뿌리는 것이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때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뭐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씨는요 완전히 썩을 때 뭐가 나나요?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거기서 뭐요? 상상하지 못할 아름다운 뭐요? 장미요 백합으로 새로운 전혀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라는 거예요. 이 부활체는 뭐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근데
이렇게 벽도 통과해버리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 부활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성경대로 이 땅에 딱 오셔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딱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진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사실로 딱 보여준 거예요.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아멘. 역사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지 못하게 한 것이 뭐냐? 마귀예요.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인연과 가치, 철학을 가지고 도저히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 이건 안 돼. 이게 우리의 가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마귀가 뭘 인본주의 철학을 통해서 계몽주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이니까. 그래서 이 어둠이 우리 안에 이 마귀가 무엇만 보고 살게 하느냐? 이 땅의 것만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의 것 딱 보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디 가게 해요? 마귀 자식 지옥에 딱 보내는 거예요. 이 진리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사실과 진실은 관심이 있는데 진리는 관심 없어요. 보여주는 사실과 진실, 보여주는 땅의 것. 근데 진리에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진리예요. 왜? 진리는 영원하거든. 근데 이 영원한 진리가 진리임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여러분들 이것이 딱 믿어지면 오늘 내가 몇 번, 몇 가지 말씀을 전했던 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해석할 필요 없이 믿어지는 거야. 어? 이 땅에 마귀가 속해 있네. 악한 영과의 싸움이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이 딱 되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능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근데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딱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보느냐? 진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딱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승천하셨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자신의 나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가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왜?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는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그것을 인간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 인간에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루먼 씨의 영상을 봅니다. 세상은요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인양 이 산의 세트장 안에 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인양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가짜예요. 진짜는 어디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이에요. 이것이 눈을 뜰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그러면 이것을 딱 알 때 아 권주권세의 잡은 자가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인지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겨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주인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주인 되기 싫으냐? 아까 말한 우리 용현 형제의 말처럼 주인과 종에 대한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종은 구속받아야 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를 눌리고 자유케 하지 않고 그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본주의 안에 생각했던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심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인 되고 싶지 않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악한 잔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 마귀가 우리의 누구를 통해 먹고 삽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 기생해서 마귀가 우리를 죽여 멸망시키는 악한 자의 처했다는 것을 딱 알 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이 부활은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처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하나 보고 영상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같이 요한문일서 5장 393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뭐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리고 예수 마귀가 우리의 몸이 악령의 초수라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이 악한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죠. 근데 우리 안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모든 보호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상현 형제가 오늘 그러는 거예요. 친구잖아요. 우리 지명 형제가. 근데 우리 지명 죄송합니다. 흉본 거 아니고 이 친구가 흉봤어 나한테. 이 상현 지명 형제의 글을 좀 이따 제가 발표할 텐데 상현 형제 지명 형제의 성격은 글을 세 줄밖에 못 쓴대. 글 쓰는 거 싫어하고 세상에 정치에 관심 없고 뭐 서울시장이 누구지 몰랐어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관심 없는 아이인데 친구였는데 이거 예수님 부활이 딱 선명해지니까 뭐예요? 세상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딱 선명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 하면 뭐가 지혜와 계시가 딱 임해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아멘. 이게 신기해요. 아멘. 왜? 예수님은 어떤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잖아요. 아멘. 아이들을요 복음으로 양육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예수의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와 명철이 있는 거예요. 총명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을 먹다 보면 계속 먹다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바보 돼버려요. 멍텅구리가 돼요. 사람이 세상의 것을 계속 세상의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안에 계속 쩌들어 살면 그 총명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보가 돼요. 이상해요. 근데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록 육신은 새하지만 이 속은 날로 새해져요. 왜? 그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리플렉션 영광의 광채가 나 안에 빛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돼요? 한번 지켜보세요. 바보가 돼요. 왜? 세상 것을 계속 먹으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이 육신의 것 안목이든 이생의 잔약 그 안에 떠들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총명했던 아이들이요 가면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은 나이가 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나와 살아.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그러니까 뭐예요? 명철과 총명함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보고 영상 봅시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반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자 시작.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뭘 깨닫게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딱 감춰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 딱 열리면요 사람이요 총명해져요. 세상을 딱 보여.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될지 알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 그러고 동행이라 그러며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요 세상을 이깁니다. 몽통으로처럼 세상 가운데 막 살다 보면 사람이요 바보 돼버려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자, 우리 트루먼쇼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트루먼쇼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Nothing here is fake. Nothing you see on this show is fake. It's merely controlled. Christoph, I was just wondering how many cameras you got there in that town. Somewhere in the vicinity of 5,000. Since the show is on 24 hours a day without commercial interruption, all those staggering revenues are generated by product placement. That's true. Everything on the show is for sale, from the actors' wardrobe, food products, to the very homes they live in. Look what I got free at the checkout. It's a chef's pal. It's a dicer, grater, peeler, all-in-one. Never need sharpening, dishwasher safe. Wow! I would gladly step in front of traffic for you, Truman. We're going to be accessing the weather program now, so hold on to your hats. You got that? No, I think we're going to want to localize a storm over the boat. He'll turn back. He'll be too afraid. There she blows. Increase the wind! Capsize him. Tip him over. Damn you, Victor! No, you can't. His tidings up to the... Do it!
star. You're afraid. That's why you can't leave. I've been watching you your whole life. You can't leave, Truman. Please, God. You belong here. You can do it. With me.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 기쁜 소식이야. 가스펠. 기쁜 소식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왜 죽으셨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가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증명해서 우리에게 뭘 보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 눈을 딱 떠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둠에 차였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게 이 트루먼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안 거예요. 갑자기 조명기가 떨어지고 주파수를 통해 뭐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해.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뭔가 절망이 어둠이 오고 죽음 앞에서 도대체 이 다른 세상이 있나 하지만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트루먼에게 누가 스텝 여인이 딱 가르쳐준 거예요. 여기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이것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아. 왜? 어둠에 갇혀 살았잖아요. 마귀의 종로를 통해 살았던 우리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은 어떤 현상 죽음 앞에 벌벌 떨고 그러다가 이 땅의 전부야. 또 요즘은 드라마를 통해 윤회설 많이 나오잖아요. 전 윤회설 뭐야 전생 또 막 이 좌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또 교묘하게 하잖아요. 전생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가 진짜인지를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이 진리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정확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놀지 않는다. 우리 상현재가 놀지 않아요. 그래서 노련한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신실내기 조카 마귀 워머드에게 인간을 속이는 31가지 방법을 전하는 책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 이런 겁니다. 우리 상현 형제가 저한테 보내준 건데요. 사랑하는 워머드, 인간을 진정으로 속이려거든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줘야 한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이에 잃는 게 있지. 건강, 자신의 내면, 그리고 가족이란다. 어떤 이들은 돈을 벌기에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려. 왜 돈을 벌기에 열심히 돈 봅니까? 가족 행복하게 살라고.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내가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겠지. 물론 편안할 수는 있지만 행복, 평안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거든요. 이걸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건강을 찾기 위해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써버리고 말지. 건강을 되찾을 쯤 그의 인생도 끝나버린단다. 기뻐하렴. 대부분은 그것도 찾지 못하고 삶을 끝낸단다. 원머드. 인간을 진정으로 속이고 괴롭힐 땐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든. 그리고 방향을 수정해버리지. 여러분들 인생에 고통이 있고 정말 근심이 있다. 이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요즘에 고통도 안 줘. 편안한 거 세상에 안락과 쾌락함을 딱 주는 아는 거예요. 마귀도 이제.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게 내버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뭐 세상의 것만 보게 하는 거야. 땅의 것만.
솔직히 요즘에 연애 프로 보면 다 당길 것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미도 없지만 보고 있잖아요. 유재석 하는 거 보면 웃기고 박명수 보고 있으면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거든. 거기에 쏙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당길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의 방주 8명만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갈까요?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 노아의 방주에는 자기 집도 못 가져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보물도 못 가져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만이 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 근데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것이 전부인 양 내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그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 뭘 보느냐? 천국을 볼 것이다. 그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고통은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고 승식이 형제 간증 준비해 주시고 어제 거 간증하고 그 다음에 지명 형제 준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제가 어제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참 하나님 말씀이 귀하구나 9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가르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뭐다? 맹인이다. 자,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맹인은 뭐야?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죄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 생각하고 맹인이 되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3절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이 문장만 보고 그냥 아 그러면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씻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근데요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한 거예요. 맹인은 눈을 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이 사람 맹인의 눈을 딱 뜨게 하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35절입니다. 맹인이 되었더라. 맹인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누굴 만나? 맹인이 눈을 뜬 그를 만난 거예요. 만나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그래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맹인의 눈을 딱 떠서 뭐요? 내가 인자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창조주야. 이것을 딱 보여준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일은 뭔지 아세요? 가장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역사 가운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 인간을 정확히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뜬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인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면 육조로 눈을 뜨고 앉으면 일으킨다. 그러면 기도받고 맹인으로 평생 산 사람은 뭡니까?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누구를 만나길 원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인자를 믿느냐? 딱 하잖아.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야. 그러면서 자신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딱 드러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마귀는 우리를 속이잖아요. 세트장 안에 딱 가둬서 환란도 주고 폭풍도 주고 또 어떻게 간사한 말로 속이지만 그 안에 거두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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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딱 우리의 눈이 열려 천국을 딱 바라보면 그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간다. 아멘.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세상 어둠이야. 마귀야.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땅의 것만 보게 버려. 근데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공동체가 그것을 본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니까 트루먼시에 보면 그 스텝이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아니야, 이 땅은 가짜야.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는 영원한 세계를 본 자가 다시 또 누구에게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나라야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로 느낌과 감정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성령의 인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게 뭐냐?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안 만나면 끊임없이 양대를 삶이 힘들어. 근데 그의 생명이 안에 딱 들어오면 자유가 임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 말한 가치관의 종이 아닌 진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냐?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은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요?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시킨 게 절대 아니에요. 아멘. 진짜 우리에게 자유와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분이 이 악한 영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 속에선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헤맨다. 이 세상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집중한다.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이유를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시한부 환자에게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이렇듯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며 어둠인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사실이 되어버린다. 누군가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면 그것은 신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한다. 성경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도 실제가 된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실제가 된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 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 부활이 중심이 된다면 모든 것은 믿어지게 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17절 이 어둠인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다. 부활로 예수님의 주되심이 확실해진다면 우리는 신분이 명확해진다. 우리 자신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난다. 바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이 된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살리기 때문이다. 복음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능력과 평강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준다. 느낌과 감정,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관적 체험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실, 육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이다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뭐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면 이것은 신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아멘. 성경이 실제고 이 말씀이 실제고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실제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예요? 실제가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에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든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일단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원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 속임당한 것 뿐이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근데 마귀의 속임으로 우리가 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속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믿고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건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실제가 된다. 심판이 있고 왜? 성경에 뭐가 있다래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아멘이에요. 되는 거예요. 마땅합니다. 되는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실제인 거예요. 흑암의 권세 소리를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겨지는 이 말씀 그 자체가 실제예요. 이것을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것은 이 땅의 것이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뭔 천국이 어딨어. 이건 다 그냥 영적인 해석이야. 영적인 의미야. 이건 예수님의 도덕적인 말이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간증 하나 더 할게요. 현지명 형제님 간증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Blessed be your name.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만군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비록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직 경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로 나아갈 뿐입니다. 새해가 되고 벌써 20일이 지났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점점 확실하게 길이 보이는 것 같다. 더욱이 성도들의 간증과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복음이 점점 선명해지고 하나님 마음이 전해진다. 부활이란 십자가란 주되심이란 굴복됨이란 믿음이란 말씀이란 성령 충만이란 그리고 사명이란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깊고 깊은 나의 마음속에 결국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며 강팍했던 나의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한다. 부활이란 어둠과 혼탁이 점점 짙어지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존귀해지려는 신이 되려는 이 약한 세대에 더욱이 진리가 없어지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마지막 시대 지금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 인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친히 육으로 오심으로 본인께서 창조하신 공의 아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살리려 대속물로 피를 뿌리고 대신 생명을 내어준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십자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단번에 해결되어졌음이 이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다.
주되심이란 그동안 우리는 내가 마땅하게 내 자신의 주인임으로 알고 살아오며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원래 우리의 주인이셨음을 깨닫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엎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짊어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로소 화평이 성립되는 것이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굴복됨이란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 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주되심이 마땅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이 선명해져 가니 경배함으로 그리고 세상에 없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사랑 앞에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말씀이란 그 자체가 사실이고 진리고 능력이다. 연구하여 깨닫고 이해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성경 그 안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그 아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기록한 진리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자기만의 확신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100%를 내어드려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다. 이것은 나의 깊은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고백이 입으로 나와 시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음은 증명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100% 온전한 믿음이고 이 믿음은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케 한다. 이 믿음은 삶의 크고 작은 전 영역에서 드러나고 실현될 수 있다. 성령 충만이란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나의 굳건한 의지 혹은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성령님이 나의 안에 오신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여 충만하기를 매 순간 고백하고 엎드려야 한다. 사명이란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이 있다. 이 땅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나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이 이 땅에도 임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다. 나머지 영역들은 주님께 맡기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머리카락 숱가시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주님을 모든 것들보다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싶다.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삶,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 100%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고 그것은 영원함에 적용되는 2017년 1월 20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확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확해지고 나의 신분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냐? 지명진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망함이. 그 마음 안에 갈망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 성령을 물불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네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공동체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주신 보호와 지혜와 계시를 받아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고, 요셉이 7년 동안 뭘 했습니까? 풍년 때 곡간을 채웠잖아요. 흉년 때 어떻게 7년 동안 곡간을 풀어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입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져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다 혼탁한 시대예요. 진리가 없는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주어 세상을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진짜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에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직장의 삶에서 정말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